금강송 생산의 중심지인 경북 봉화에 문화재 수리 재료센터가 건립됩니다. 오는 2024년 문을 열 예정인데요. 문화재 수리에 사용하는 전통 목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체 면적의 83%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봉화군. 일반 소나무보다 생장이 느리고 뒤틀림이 거의 없는 붉은 소나무, 금강송이 주로 자생하고 있습니다. 최고급 목재로 여겨진 만큼 조선시대부터 국가가 직접 관리했으며 지금도 서병리 금강송 군락지와 석포면 청옥산 일대는 문화재청과 산림청이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봉화 일대에서 생산된 금강송을 춘향목이라고 부르는데요. 우수한 품질의 금강송이 이곳 춘향역에서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춘향목이라는 목재로 부르고 있습니다. 옛 건축물의 필수 재료인 춘향목의 최대 생산지이자 집산지인 경북 봉화에 문화재 수리 재료센터가 건립됩니다. 조성 부지는 법전면 풍정리로 목재를 건조하는 데 좋은 조건을 갖췄습니다. 오는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사업비 359억 원이 투입돼 수리재료 보관동과 전시공간, 초본류 시험 재배장 등이 조성됩니다.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 수급이 어려운 국내산 소나무 특대재 및 자연석 등을 국가 차원에서 수집 및 비축하고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자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문화재 수리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은 남저 포곡형 지형으로서 목재 건조에 입지 여건이 가장 뛰어난 지역입니다. 지난 2008년 숭례문 화재 사건을 계기로 건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문화재 수리 재료센터. 수리용 전통 목재의 체계적 관리는 물론 단절 위기에 놓인 전통 재료의 기록화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 TV 뉴스 이하영입니다.